독립전쟁 초반 독립군은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차례로 보스턴과 뉴욕을 내주고 말았다. 조지 워싱턴이 사령관으로 취임하면서 독립군은 오합지졸에서 진정한 군대로 태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워싱턴의 힘으로도 영국군의 거센 물결을 막지 못했다. 1776년 12월 독립군은 델라웨어 강을 건너 메콩키 선착장까지 밀려났다. 아버지 의용군이 독립군의 워싱턴 장군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히려 내가 영광이네, 나다니엘 대위. 부친은 훌륭한 분이셨지. 언젠가 저도 그렇게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뉴욕 전투는 정말 유감입니다. 자네가 있었다면 이겼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전세를 역전시킬 시간은 충분해. 헤센 수비대는 트렌턴에서 겨울을 보낼 생각인가 보더군. 헤센? 그래, 놈들은 델라웨어강 건너편에 주둔하고 있지. 저는 헤센 놈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잘 됐군. 놈들에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를 선사하세.